키스할 때 서로 앞니가 부딪히지 않으려면 입을 벌려야 하는데 그 상태에서는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. 키스를 하면서도 동시에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이 고민입니다. 아, 그렇구나. 어? 변호사님! 왜 여기 계세요? 보고 싶어서요. 네? 이준호 씨를 보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. 아니, 그럼 부르시지. 저 못 보고 지나실 뻔했잖아요. 이준호 씨를 보려고 기다렸는데 이준호 씨를 봤으니까요. 아, 뭐 그거면 됐다? 제 사무실 창문 너머로 이준호 씨 자리가 보입니다. 오늘은 평소 출근 시간보다 12분이나 늦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아 궁금했습니다. 等了一个礼拜，终于可以看到鹦鹉跟俊浩甜蜜的画面了。 여보세요. 변호사님 얼굴이 잘 안 보여요. 저는 이준호 씨의 얼굴이 잘 보입니다. 아, 네. 저도 변호사님 얼굴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. 핸드폰을 좀 멀리하면 될 것 같은데. 아. 됐다. 아직 사무실이죠. 힘들겠다, 야근하느라. 네,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. 네? 아니, 그럼 왜 전화했는데요? 보고 싶어서요. 이준호 씨를 보려고 전화했는데 이준호 씨를 봤으니까. 아, 그거면 됐다. 목적 달성했으니까? 네. 아, 근데 전화를 받은 제 마음도 있잖아요. 앞으로는 저도 전화를 끊고 싶은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전화를 끊고 싶습니까? 아니요. 아. 正在恋爱中的鹦鹉真的太可爱了啦，甚至还跟公司代表做起恋爱咨询。 한바다 소속 변호사의 고민은 곧 한바다 전체의 고민이에요. 대표인 나의 고민이기도 하고. 말해봐요. 괜찮으니까. 키스할 때 서로 앞니가 부딪히지 않으려면 입을 벌려야 하는데 그 상태에서는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. 키스를 하면서도 동시에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이 고민입니다. 아, 그렇구나. 巴拉财报组整理报道。